제가 평소 존경에 마지 않는 최성규 목사님과 또 우리 인천의 기독교계를 이끄시는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저의 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대선에 나올 려고 결심을 하기까지는 저의 지난 그 역사를 쭉볼 때,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이번에 정말 제가 사명감을 갖고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나라를 항상 생각하시고, 또그 국가 발전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 개개인에게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며, 또 권한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만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또 얼마나 그 자리가 고독한가, 그러나 또 국민이 행복할 때, 안전해질 때, 또 얼마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인가, 이런 것을 생생하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커다란 빈자리를 메울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너무나 엄청난 책임을 갑자기 맡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개인적인 삶, 좀더 자유롭고 또 어떤 저 나름대로 가정도 갖고 자유롭게 그 커다란 마음의 부담 없이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운명에 딱 처해질 때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제가 택해야 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더큰 책임을 맡아서 일을 많이 하라고 단련시키고 시련을 주신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면서 어머니가 남기셨던 그런 유지, 특히 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든가, 또 외국의 많은 국가 정상들, 또그 부인, 그런 분들과 만나서 그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일이라든가, 저도 모르게 많은 경험을 쌓은 5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국가 운영의 철학을 더 가까이서 제가 매일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 세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오게 되면 한꺼번에 물밀듯이, 하나만 어려움이 닥치는 게 아니라 물밀듯이 엮어져서 오는 게세상 돌아가는 이치인가 봅니다. 그때 참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몰랐을 건데, 내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느끼는구나 하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품 같은 거, 뭐 부귀영화라든가 권세라든가 뭐그 어떤 번쩍거리는 일도 다 소용없다. 올바르게 살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고 하늘의 뜻 안에서 자기의 그 본분을 잘하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뿌리 깊이, 마음 깊이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주어지는 것은 다 부차적인 일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삶의 철학을 다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서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건 어릴 때부터 제가 또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뭐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게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제가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때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올리는데 작은 힘이라도 된다면 그게 사는 보람이다 하면서 나섰고, 또 그러면서 당의 정치가 바뀌어야, 정당이 바뀌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하는 생각으로 그 정당 개혁을 위해서도 또 제가 줄기차게 외로운 목소리를 낸 적도 있었고, 2004년에 탄핵 역풍으로 그 당이 거의 와해돼서 없어질 뻔했을 때 당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지킬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때 상황이 뭐 절대적으로 한나라당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그때 잘못되면 제가 다 책임지기로 하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용감하게 나서서 당을 구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해보고자, 약속을 지키는 정치, 또 한나라당이 너무 그때 부패 문제로 아주 앓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깨끗한 정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지키고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정당, 이런 것이 되고자 그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지난 그 작년 지방선거 때는 저도 부모님같이 테러를 당해서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만, 저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더그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마지막 남은 사명을 다 하고자 이렇게 제가 나섰습니다. 최성규 목사님 말씀대로 아까 제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족도 없고 또그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없지만, 그 대신에 저한테는 아주 커다란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저의 가족이고 또그제 남편이고 저의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확고한 기반 위에서 안보라든가 교육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래서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저의 행복도 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대선에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그 목사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그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이 결코 실망으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저를 들여다봐도 제가 더 이상 살면서 바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하고, 그래서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또 국민들이 더 안전한 나라에서 당당한 선진국이 돼서 각자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망, 행복해지기 위해서 꿈꾸는, 그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이루고 싶은 마지막 또 오직 한 가지 소원이기 때문에 아무 사심이 없습니다. 또 권력의 허망함을, 무상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를 할 적에도 공천권도 다 버리고 인사, 재정 모든 것을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당을 살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정치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라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심 없이 저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살리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또
또 경제가 살아서 국민들이 힘이 생기고 이러는 일은 어떤 정책 한두 가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정치도 안정이 돼야 되고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살고 안보도 국제협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교도 잘 해야 되고 또 이제는 국가 경쟁력이 바로 교육에 달렸습니다. 이 머리를 써서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이 되느냐 이런 데에 달려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치, 경제라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하나의 열매다, 꽃이다.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뿌리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고 이파리들이 땀 흘려서 땡악볕에서 열심히 양분을 만들어줘야 되고 전부 각자가 노력을 그 안에서 함으로써 나중에 열매가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안정되면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화가 되게 되고 국민 대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이 국가 지도자와 정부를 믿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지 않으면 결코 경제라는 꽃은 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가 지도자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신념과 원칙 속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가 지도자만이 또 사심 없는 마음으로 천하의 각 분야의 좋은 인재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사심 없이 자기의 책임하에 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바로 나라가 사는 길이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퍼스트레디 대역을 하면서 5년을 보냈고 또 10년 동안 삼선 국회의원으로 전 국정을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를 바꾸면서 봤고 또 2년 3개월에 그 대표 정당 대표라는 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산을 야당이기 때문에 실천을 못했다 뿐이지 여당을 상대로 해서 모든 예산, 법안 그리고 정책 우리 안을 내놓고 또 상대가 잘못하면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회사라 그러면 모두가 같은 목표 하에서 사장이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고 또 공무원 사회도 그렇지만 정당은 그 어느 것보다도 복잡한 사회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으로 자신도 선택이 되어 온 그 국회의원으로서 다 자기의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100% 공천권까지 그 어떤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100% 자유를 줬고 또 당의 중요한 의견들은 혼자 막 정한 게 아니라 의총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또 당론을 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집단보다도 단체보다도 힘든 그런 그 정당 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고 목사님께서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 또 도와주시는 마음에 실망을 끼치지 않고 제가 반드시 이번에 승리를 해서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승리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당당한 그런 선진국을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